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오늘 안실이요. 제가 뿌리치기 좀 하려고 여기가 이렇게 여러 포트, 여러 뿌리가 나왔어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도전해봤지만은 뿌리치기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요, 제껴가지고.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하면. 간단하죠? 이렇게 요게 이미 잔뿌리가 났기 때문에 다듬어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 뿌리짓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안시리움은. 그리고 한개더 해볼게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요거를 요거 잡고 딱 제끼면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게 원, 저뭐 안시리움은 다치면 안 되거든요. 요 뿌리는 같이 요 부트가 있네요. 요거는 빼내면 될것 같아요. 와, 뿌리가 이게 의외로 많이 났네요. 이건 충분히 살것 같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 붙어가지고 여기 요거는 떼도 돼, 떼내도 될것 됐죠?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요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화분에 제가 심어줄게요. 긴거 잘라도 되지만은 저는 자르지는 않겠어요. 이대로 해서 살짝 눌러주고 됐습니다. 금방 한 포트가 생겼죠? 충분히 살겠죠? 이 뿌리가 여기에 공중 뿌리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이거는. 살짝 눌러주고 한 포트에서 이렇게 네 포트로 금방 늘어났죠. 물만 이렇게 충분히 주고 이게 아직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서 이렇게 고정을 좀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휘어질 경우에는 이런 몽돌 이런 걸로 지지대로 이렇게 좀 고정되게 안 움직이게, 이게 움직이면은 뿌리 내리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시리움은 너무 잘 살아요. 제가 키워본 결과 이렇게 얘도 좀 휘어졌잖아요. 얘가 한 방향으로 됐는데 이게 햇빛 따라가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반대로 빛을 보게 하면은 금방 똑바로 서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안시리움 오늘 뿌리찍기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